네? 뭐라고요? 창업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고요? 아니 멋지게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자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안양시 중소벤처 기업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곳이죠. 안양산업진흥원 조광희 원장님과 함께요 ESG 시작합니다. 박수! 치세요. 네. 아, 제 귀에 또 물리셨구나. 네. 자, 우리 원장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 안양,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도시 안양을 꿈꾸고 있는 안양산업진흥원 제7대 원장 조광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업의 성장을 돕는 공공기관이 바로 안양산업진흥원이잖아요. 네. 아마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우리 진흥원은 이런 곳이다. 한번 탁 소개를 해주시죠. 안양산업진흥원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요. 그 기업들이 또 창업도 하고 네.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안양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이런 목표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안양산업진흥원은 우리 옆에 바로 있는 본원이 있고 또 창업지원센터, 동안벤처센터, 만한 청년 오피스 등 이렇게 네 군데를 통해서 한 110여 개의 기업들도 들어와 있고 또 안양에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들이 빨리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위 요즘 그 언론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스타트업. 예, 스타트업이죠. 예, 맞습니다. 포함돼. 예, 스타트업을 스타트업이 바로 우리 안양산업진흥원,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최종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창업을 도와주고 예. 그들이 점점 커서 스케일업, 스타트업, 그 엑셀러레이터 이런 식으로 점점 커가는 한 단계 한 단계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항상 마음속에 뭔가 직장인들은 사표를 품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 가슴 한켠에 이 좌심방 좌심지 쫙 깊숙한 곳에 네. 창업에 대한 그 욕구가 좀 있어요. 텐션만 가진 게 아니라 창업할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약간 보이스 비 앰비셔스 약간 그 야망이 있는 남자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네. 너무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안양산업진흥원에 방문을 또 저희 원장의 방문을 언제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기업들한테 언제든지 어려운 일 있으면 저희 안양산업진흥원 2층에 원장실을 발로 뻥 차고 들어와서 직접 발로 네. 그러면 언제든지 자신감 있게 들어오셔서 제가 이런 게 필요한데 아닌데 이렇게 창업하고 싶은데 창업을 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이런 걸 언제든 얘기해 주면 늘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으시니까요. 다음에 꼭 제 방문을 발로 차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그냥 정중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네. 그냥 진짜 발로. 그러면 네. 그 정도 자신감 없으면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자신감. 네. 네. 그럼 담당 PD님 저 다음에 녹화 올 때도 제가 PD님 방 문 한번 뻥 열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네. 이제 이 청년들이 이제 지금 또 이 방송 굉장히 또 유심히 볼 것 같은데 올해 또 특별히 하고 있는 지원 사업 같은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올해 처음 이제 시작한 것은 이제 청년 창업 펀드를 조성했고요. 예. 약 한 지금 59억 정도로 조성했습니다. 이거는 2호 펀드고요. 1호 펀드는 921억을 조성해서 안양에 있는 기업들한테 한 20억 내지 한 30억, 50억 정도 그러니까 큰 기업들을 그때는 지원을 해줬고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좀 젊은 창업하는 친구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안양 창업 펀드는 59억인데 이거는 1 내지 5억 정도를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4년 동안 투자를 해주고요. 네. 3년 동안 해소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창업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큰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예산만 보더라도 네. 저는 뭐 천만 원 단위가 아니고 지금 네. 억 소리가 나네요 진짜. 아무래도 청년들이 처음에 창업할 때 네. 사실 이렇게 어떤 많은 돈을 갖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기업이 한번 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한 1년, 2년 정도 하려면은 최소한 그 정도 작업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뭐 카메라를 만들겠다면 시제품도 만들어야 되고 네. 시제품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홍보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아마 그 정도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정도 자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현실적인 대책들을 지원 사업들을 마련해 주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그동안 이제 많은 청년들이나 또 많은 기업들을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뭐 기업이라든지 에피소드가 됐든 뭐 좀 있을까요?
글쎄 뭐 제가 지난 4월 7일 날 취임을 했고요.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뭐 많은 분들이 기억이 나죠. 물론 지금 뭐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청년 오피스. 청년 오피스는 만 39세 미만 청년들이 이제 공간을 이제 공간도 받고 어떤 예. 멘토링도 받고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1인 창조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기업을 만들었지만은 어떤 직원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또 그분들한테 공간도 대여해주고 멘토해주는 게 또 있고 또한 중장년 창업이라고 해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 만 40세 이상인데 뭐 직장에서 그만두셨다든가 아니면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공간을 이제 대여를 해주고 또 그분들에게 멘토링 해주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생각나기도 하죠.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처음에 와서 건물이 몇 개 있다 보니까 입주사들이 있는데 그 입주사들이 한 6년 정도 지나면 이제 나가게 돼요. 아. 왜냐면 이제 또 다른 분들이 그치, 들어와서 또 도움을 받고 또 같이 동반 상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도 좀 나가는 요새 그 광고 많이 나온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듀얼 소닉이라고 유진 분께서 광고하는 네, 지원 메디텍이라고 네, 알고 있으신가요? 네, 그 기업도 저희 좀 입주 기업인데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성공하셔서 지금 아마 평촌에다가 사옥을 매입하셔서 나가는 분도 계시고 가장 생각나는 것은 지금 치열하게 또 열심히 창업을 했고 그 창업한 가운데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청년 오피스에 있는 청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있는 그 청년들이 제일 생각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이 청년 정책들 관련한 기사들이나 이렇게 보면 찾아보면 항상 그 댓글에 이제 말씀하신 그런 중장년 그러니까 저희 인생의 선배님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좀 이렇게 아 왜 우리는 이렇게 소외시키냐 막 그런 얘기들이 좀 들려요 보여요.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 좀 이렇게 잘 커버를 또 해주고 계시네요. 글쎄요 이거는. 저는 제가 말하는 저희가 이제 올해 사실 이제 한갑인데 제가 말하는 청년은 유엔이 전한 청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이건 농담처럼 드린다면은 유엔이 청년 유엔이 정한 청년은 65세고요. 네. 우리 안양시가 정한 청년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한 청년은 39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죠. 그건 뭐 사회가 정한 거. 네. 근데 진짜 동안이시네. 아, 예, 동안구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안양산업진흥원이 이제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각종 사회공헌 활동 많이 하신다고 또 들었어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개를 해주시죠. 제일 근래 한 것 중에 하나는 저기 전통시장 가는 날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한 2월 달 정도에 안양에 있는 6개 전통시장을 다 방문했고요. 기업인들과 함께 우리 직원들과 함께 점심도 먹고 그 다음에 선물도 사고 물건도 좀 사고 그랬고요. 다음 달 5월 9일 정도에도 우리 평촌 바로 이 뒤에서요. 여기 상가에 범계 상가에서 두 번째 학교 폭력 그리고 저기 집안 폭력 뭐 이런 건 예방 캠페인을 할 계획을 또 잡고 있습니다. 야,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다 이렇게 짜시는 거예요? 원장님께서도 다 이렇게 진두지휘 하신 건가요? 아니죠. 우리 직원들과 함께 하는 거죠. 네. 겸손하십니다. 아닙니다. 옛날에 그 누구죠? 어떤 영어 배우가 그랬잖아요. 누구죠? 숟가락만 얹었듯이. 황정민 씨인가요? 네. 네. 저는 그런 생각이긴 하지만 또한 같이 한다는 생각을 가고 있고요. 저는 항상 우리 공공기관은 지역과 함께해야 된다는 생각을 꼭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우리 또 안양산업진흥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ESG의 저도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을 또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구의 날 행사도 했고 또한 지금 사실 우리가 우리 그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ESG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종이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종이컵을 좀 퇴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 직원한테 머그컵을 줄 생각이고 만약에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저희 입주기업 모두에게도 머그컵을 저기 만들게 해서 같이 이제 종이컵을 먼저 없애야겠다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줄여야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기후 환경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예. 예. 근데 그 머그컵 나눠 주실 때 있잖아요. 이게 좀 개인적인 부탁인데 거기 이게 꼭 그 기업 로고 이렇게 박아놓는 분들이 있어요. 안양산업진흥원 이렇게 박아놓으면은 이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뭔지 아시죠? 네. 머그컵에 한쪽에는 청렴 한 잔, 네. 반대편에는 탄소 제로. 오, 그런 거 괜찮네. 네, 그 밑에는 이름. 네. 사실 이름 옆에는 있었는데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앞으로 이제 어떤 계획, 어떻게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활동하시겠다. 딱 포부를 한번 마지막 밝혀주시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모토가 청년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 안양,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도시 안양이잖아요. 네. 그런 어떤 모토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의 어려움을 같이 얘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우리 안양산업진흥원에 도울 것이 무엇이 있는가.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제가 아까 농담처럼 말한 것이 우리 안양산업진흥원에 할 얘기 있으면 언제든지 원장 방을 발로 뻥 차고 들어왔다는 것이 언제든지 찾아오라는 것이죠. 네. 사실 누가 와서 발로 차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자신감 갖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안양에 왔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네. 그것이 어떤 자금이 됐던 어떤 멘토링이 됐던 어떤 뭐 시제품을 만들고 또 수출이 됐던 또 물건을 또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이 됐던 언제든지 찾아오신다면 저는 함께 할 거고 늘 함께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이 기업인분들이 굉장히 좀 든든할 것 같아요. 네. 진짜 근데 이제 의장님은 갔어요. 갔죠. 네. 원장님을 네. 찾아뵙는 것도 좋지만 네. 이제 그 말고 또 다른 소통의 창구가 있죠. 우리 직원들도 있고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네.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무슨 민원이 뭔 전화가 오면 바로 가서 찾아뵙고 말씀드려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그 직원들의 우리가 많지가 않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따뜻하게 그리고 적극 설명해드리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요즘 뭐 경기가 어렵다, 뭐 나라 경제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는 뭐 너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이 시작된 좀 작은 날갯짓이 정말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큰 원동력이 되길 바라면서 그 중심에는 우리 안양산업진흥원 원장님께서 계신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줄임말로 아바입니다. 아바. 아우, 센스가 좋으셔요. 네. 예. 자, 앞으로도 우리 안양시 기업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길 바라면서 함께요 ESG 파이팅 넘치게 이 기업인들에게 에너지 한번 네. 넣어주시죠. 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노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요 네. ESG! 자, 5, 6, 7, 8. I have a dream. 감사합니다. 그 다음 가사 모르시죠? 네, 몰라요. 아, 이 노래가 아예 모드림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